잘 아시겠지만 9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예산안 심의도 있지만 그 앞서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실시가 됩니다. 국정감사. 한 20일간에 걸쳐서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들 중에서 대부분의 정부기관, 정부 부처와 그 선택되는 산하기관들이 이제 국정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많은 공기업들이나 또는 금융기관장 또 대기업의 총수들이 어떻게든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에 이른바 로비를 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 문제 관련해서 아시아투데이는 오늘 톱뉴스에서 우리은행장, 우리은행 그 우리 금융이죠. 우리 금융그룹이죠. 우리 금융그룹의 회장 임종령이라는 자가 바로 이 때문에 잦은 국회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서 이 임종령의 잦은 국회 행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구설에 쌓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월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임종령 우리 금융그룹 회장이 이 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무위원회가 하거든요. 국회 정무위원회. 이 임종령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례적으로 잦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은 2022년에 무려 700억 원의 대형 횡령사고가 발생한 은행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대규모 임직원 횡령사고가 또 재발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부보고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수십 명에 대한 휴대폰 검열을 벌인 사실도 드러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중은행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 우리금융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 가장 좀 쟁점이 많은 은행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금융지주의 임종령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실제로 임종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서 뭐 대기업 같으면은 이 대관 업무를 하는 임원들이 뭐 열심히 쫓아다니게 되는데 임종령의 잦은 정무위원 의원들 간에 과외 이 만남도 바로 이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행보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 따르면 임종령은 정무위 소속 의원실 6-7곳을 찾아서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금융 측은 윤한홍 정무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의 윤한홍 정무위원장, 그리고 강민국, 국민의힘 강민국 여당 간사, 그리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이 세 명의 의원만 만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세 명의 의원을 만났지만, 제일 핵심적인 사람을 만났군요. 우리금융의 설명에 따른다 하더라도, 정무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났으니까, 증인 채택의 경우에는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해서 결정하거든요. 임종령은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 야당 정무위원들을 더 많이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금융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우리금융회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 관치 논란이 크게 일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 더불어민주당 야당 쪽에서 비난이 거셀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리 야당 정무위원들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이 제기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임종령이가 그냥 불쑥 찾아가서 의원을 만날 수는 없고 찾아가 뵙겠습니다라고 미리 연락을 드려 했을 텐데 일부 의원실에서는 이 임종령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국감을 앞두고 증인 채택이 유력시되는 임종령이를 먼저 만나면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딱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예 면담을 거절한 의원실도 있다고 합니다. 예, 정무위원회, 이게 금융권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번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예, 금융권 횡령사고가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에 김해금융센터 직원의 180억 횡령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2년 전에는 700억 횡령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예금을 횡령한 거거든요. 매우 심각한 중범죄죠. 또 농협은행은 100억 원대의 부당대출 관련 배임 금융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 금융은행이 그야말로 신뢰가 생명인데 여기서 직원들의 횡령사고와 배임사고가 잇따라 터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뭘 믿고 은행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매우 심각하고 또 이것을 개인적 선의에만 기댈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시중 금융권의 이런 모럴 해저드와 시스템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달아 대형 횡령사고가 터진 우리금융지주의 임종영이 정무위원들을 국감을 앞두고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이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당 간사인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되는 횡령사고에서 나타나는 금융권 종사자의 모럴 해저드 그리고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국감에서 금융업권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CEO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사 회장까지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마련해야 되겠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아투데이는 사설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월 국감에서 금융권의 횡령과 부실 금융감독을 추궁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10월 예정된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1조 원 이상의 미정산 문제를 일으킨 TMF, 팀원 위메프 사태와 함께 우리은행 등에서 벌어진 금융권의 횡령과 부실한 내부 통제 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업에서 최근 빚어지고 있는 잦은 횡령 사태에 대한 추궁이 불가피하다. 우리금융그룹의 임종영 회장이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이례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도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불필요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금융 측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면서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오얏나무 밑에서 가근을 매지 마라. 예, 이게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사설 내용입니다. 네, 이 금융권 이 횡령과 부실 관리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관심을 갖고 계속 추적 보도 해드리겠습니다.